안녕하세요. 호영대입니다. 밥을 주식으로 먹는 한국인들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고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은 가장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또 밥을 먹고서도 빵과 떡, 케이크 같은 디저트를 챙겨 먹곤 하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 비만의 원인이 되고 당뇨병과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질환을 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은 탄수화물을 이것과 함께 먹는다면 배불리 먹으면서도 살은 빠지고 혈당을 낮춰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건강에 이롭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소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는 것은 금물이지만 의학 전문가들이 유일하게 많이 먹어도 된다는 음식이 바로 채소인데요. 채소는 각종 비타민, 칼슘, 식이섬유,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가득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30대에서 50대를 대상으로 일반 비빔면과 채소가 첨가된 비빔면을 먹고 식전과 식후 혈당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채소 비빔면을 먹은 경우 혈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가 추가되어 훨씬 많은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로리는 50칼로리밖에 되지 않았으며 채소에 가득한 식이섬유로 인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소화도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또 포만감이 유지되어 다음 식사에도 양 조절이 가능해 혈당은 물론 체중 조절에 효과까지 보였습니다. 첫 번째, 비만 예방. 채소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들이 풍부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도록 하여 살이 덜 찌는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는 적은 양으로도 배부르게 만들어 포만감을 지속시켜주며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춰줄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다양한 영양소를 영양제로 챙겨 먹다 보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연의 식재료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미국 영양학 대학 저널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 7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채소 다이어트와 당뇨병 치료형 다이어트를 6개월간 실시한 결과 채소 그룹은 평균 6.2kg, 다른 그룹은 3.2kg 감량으로 무려 2배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연구팀은 채소 다이어트는 신진대사를 증진하는 데 영향을 주며 체중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장 건강 개선. 우리 몸에는 수만 가지의 세균들이 서식하고 있으나 건강을 책임지는 착한 세균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이 대표적으로 장의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해로운 유해균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 노폐물과 결합해 용변으로 배출시키고 유익균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처럼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많아져 몸속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변비 예방 등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질환으로 대부분 갑작스레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약 50%가 재발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록잎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혈압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연구팀은 5만 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과 식습관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시금치와 같은 초록잎 채소를 많이 섭취한 사람일수록 혈압은 낮은 수치를 보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은 26%나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감소. 과거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 1위로 스트레스가 꼽혔습니다. 그만큼 하루에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고혈압과 심장병 등 신체 질환은 물론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주므로 평소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채소에 가득한 항산화 성분과 엽산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억제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스트레스 위험을 14% 낮추고 채소를 즐겨 먹는 학생의 행복감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30% 높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암효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인 암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지만 그중 20에서 3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는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데 건강한 사람도 하루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세포와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항산화 효능 때문인데,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한 것이 바로 채소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국내 대장암 환자 923명과 대장암에 걸리지 않는 1846명을 대상으로 채소과일 섭취와 대장암에 대해 연구한 결과, 남성의 경우 채소과일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40% 낮은 대장암 발병 위험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무려 3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 채소와 과일 섭취량으로 500g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평소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았던 분들은 점차 줄여나가고 과일과 채소 위주로 섭취하면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